하이, 안녕. 미비 해석해준 토끼 김희로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가 벌써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마지막을 기념하며 올 한해 우리는 어떤 뮤직비디오와 함께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1월 첫째 주입니다. 2019년 연말에 발표되었던 레드벨벳의 사이코가 뮤직비디오 인기 차트 1위, 그리고 저스틴 비버의 야미와 모모랜드 썸스업이 12위, 13위 차례로 차트에 진입하였습니다. 2020년 1월 2일부터 방영되었던 미스터 트롯의 영향으로 인해 영탁 니가 왜 거기서나 뮤직비디오도 15위 차트에 진입합니다. 1월 둘째 주입니다. 지코 아무 노래 뮤직비디오가 2위로 새롭게 차트인했습니다. 이어 불티가 타이틀곡이었던 퍼포스의 리피키즈 앨범 타이틀곡 태연 내게 들려주고 싶은 말 뮤직비디오가 8위에 올랐고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OST였던 다시 난 여기 뮤직비디오가 13위에 차트인했습니다. 차트 변동이 크게 없어 셋째 주, 넷째 주 함께 보겠습니다. 슈퍼주니어 이아이아오가 12위에 들어왔고요. 또한 2PM의 우리 집 역주행으로 인해 2PM 채널에 새로 업로드된 2PM 콘서트 우리 집 직캠 영상이 15위에 차트인했습니다. 2월 첫째 주입니다. 에버글로우의 던던, 그리고 여자친구의 교차로가 나란히 2, 3위로 차트에 진입했습니다. 2월 둘째 주입니다. 미스터 트롯의 영향력이 슬슬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동원 눈물비 뮤비가 2위, 영탁 니가 왜 거기서나 뮤비가 7위, 그리고 박군 한 잔의 뮤비가 15위로 15위 내에 트로트 뮤비가 3개 차트인했습니다. 또한 아이콘 뛰어들게 뮤비가 6위로 지난주 63위에서 급격히 순위가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월 셋째 주입니다. 아이존 피에스타 뮤비가 1위로 새롭게 차트인했습니다. 더불어 문별 달이 태양을 가릴 때가 7위로 차트인했으며, 엔마리의 벌스데이 뮤직비디오 공식 가사 해석 영상의 순위가 5위로 급격하게 상승하였습니다. 2월 마지막 주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컴백하면서 BTS 9부 뮤비들이 전반적으로 차트에 순위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특이한 점은 비긴 어게인에서 태연이 커버한 왁스 화장을 고치고 뮤비가 계속 차트에 있다가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은 걸까요? 12위 순위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3월 첫째 주입니다. 키네틱 매니페스토 필름으로 먼저 풀렸던 방탄소년단의 온 뮤비가 릴리즈되면서 방탄소년단의 온 뮤비가 1위에, 블랙스완 뮤비가 3위에 차트인했습니다. 더불어 청아 솔직히 지친다와 DPR 라이브 레거시 뮤비도 함께 차트에 들어왔네요. 3월 둘째 주입니다. 이지의 워너비 뮤비가 1위로 차트인했습니다. 이어 NCT 127 영웅 뮤비가 2위로 차트인했으며, 빅톤 하울링, 오반 어떻게 지내, 이렇게 총 4곡의 뮤직비디오가 차트 15위 이내에 새로 진입했습니다. 3월 셋째 주입니다. 올 한해 큰 화제를 일으켰던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OST 중 방탄소년단 V의 스윗나인 뮤직비디오가 차트 2위에 진입했습니다. 13위에는 마크춥, 이라온, 방광욱, 정영은, 전상근, 마음이 말하는 행복이 13위로 새롭게 차트인했습니다. 3월 넷째 주입니다. 3월부터 방영을 시작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OST인 레드벨벳 조이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뮤직비디오가 5위로 차트인, 악뮤 이수연이 특별 출연한 위너의 뜬 뮤직비디오가 7위로 차트인했습니다. 이 뮤비는 15위 내는 아니지만 3월부터 코로나가 장기화되기 시작하며 2016년 업로드되었던 펀치넬로의 코로나 뮤비가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 다시 21위로 상승하기도 했던 주였습니다. 3월 마지막 주입니다. 추억을 자극하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OST들이 강세를 보이며 조정석 아로하 뮤비가 2위에 차트인했습니다. 더불어 수호, 사랑하자 뮤비가 11위로 차트인, 봄이 다가오기가 무섭게 버스커버스커의 벚꽃연금, 벚꽃엔딩 뮤비도 14위로 순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네요. 4월 첫째 주입니다. 여자아이들 오마이갓이 1위로 새롭게 차트인했습니다. 여자아이들 유튜브 채널 공식 계정이 댓글을 남긴 오마이갓 뮤비 해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카드를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규현 화려하지 않은 고백이 14위에 진입하면서 쓰리생 OST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월 둘째 주입니다. 에이핑크가 덤더럼으로 컴백하며 뮤직비디오 인기 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더불어 크래비티 브레이크 올 더 룰스 뮤비도 13위에 진입했습니다. 4월 셋째 주는 크게 차트 변동은 없지만 쓰리생 OST 곽진원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가 새롭게 차트인했고요. 사심픽으로 말씀드리자면 16위에 진입한 스텔라장의 빌런 뮤비도 함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월 마지막 주입니다. 퀸덤으로 큰 활약을 보였던 오마이걸이 살짝 설렜어로 컴백하며 차트 1위에 진입했습니다. 더불어 청아 스테이 투나잇이 2위, NCT 드림의 라이딩 뮤비가 6위에 진입, 솔라 베터가 5위로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마크툽 너를 그린 우주 뮤비도 14위에 진입했네요. 이것도 사심픽이지만 에이프릴의 라라리라라도 16위로 점차 순위가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벌써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여자 솔로 가수들의 콜라보가 돋보였던 첫 주였는데요. 방탄소년단의 슈가가 프로듀싱 피처링한 아이유 에이뮤비가 1위로 차트인, 엑소 백현이 피처링한 볼빨간 사춘기의 나비와 고양이가 6위로 차트인했습니다. 더불어 1일 1강으로 인해 비의 깡뮤비가 점점 순위가 상승해 13위를 기록했습니다. 5월 둘째 주입니다. 뉴이스트의 I'm in trouble 그리고 데이식스의 좀비가 차트인했습니다. 아 그리고 팝송도 하나 15위 내 차트인했는데요. 6ix9ine 뮤비가 15위로 차트인했습니다. 5월 셋째 주입니다. 1일 1강이 결국 깡뮤비를 인기 뮤직비디오 순위 1위로 올려놓았습니다. 더불어 레드벨벳 조이가 피처링한 크러쉬의 자나깨나가 3위로 차트인, NCT 127 펀치가 5위로 차트인했습니다. 오마이걸 살짝 설렜어의 앨범 수록곡이었던 돌핀의 역주행으로 소속사에서 깜짝 공개한 돌핀 뮤비가 7위에 차트인했고요. 조광일 고개사 뮤비가 12위에 차트인했습니다. 5월 마지막 주입니다. 방탄소년단 슈가가 어거스티디라는 활동명으로 대치타라는 믹스테인 뮤비를 업로드했습니다. 1위로 차트인했고요. 스리생의 활약도 계속 이어집니다. 전미도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뮤비가 2위, 엑소 백현의 솔로곡 캔디 뮤비가 5위로 차트인했습니다. 아 이번에도 해외곡이 하나 있는데요. 레이디 가가와 아리아나 그란데의 콜라보 Rain on Me 뮤비가 7위에 차트인했습니다. 2020년의 반이 지나갑니다. 6월 첫째 주입니다. 트와이스가 모랜몰로 컴백하면서 1위로 뮤직비디오 차트인, 스리생의 화력이 여전합니다. 미도와 파라솔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뮤비가 차트인, 이전에 차트에 올랐던 뮤비들도 계속 차트 상위권을 유지 중입니다. 깡의 열풍에 힘입어 하이오뮤직에서 CK, PH몽, 박재범, 하온이 리믹스한 깡도 차트 12위에 올랐습니다. 더불어 제키와이, 쿠기, 팔로알토, 베싸공의 페이더웨이 뮤비도 11위에 차트인했습니다. 6월 둘째 주입니다. 둘째 주 차트는 크게 변동이 없지만 트레저의 방예당 웨이오 뮤비가 14위로 차트인했습니다. 6월 셋째 주입니다. 아이즈원 환상동화 세븐틴 마이마이 뮤비가 상위권에 차트인했으며, 애니메이션 형식의 방탄소년단 리얼 블랙홀 더 이터널 뮤비가 7위로 차트인했습니다. 6월 넷째 주입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 아일랜드의 OST인 아이유의 인투 더 아일랜드 뮤비가 1위, 오랜만에 신나는 노래로 컴백한 세븐틴의 레프트 앤 라이트 뮤비가 4위, 트와이스의 일본 활동곡 뮤비가 11위에 차트인했습니다. 6월 마지막 주입니다. 2주는 뜨거워지는 태양만큼이나 지금 봐도 정말 쟁쟁했던 주였는데요. 블랙핑크 How You Like That, 방탄소년단 Stay Good, 화사 마리아, 선미 보랏빛 밤이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더불어 깡으로 들어오는 물에 노졌던 비가 피처링한 지코의 Summer Haze이 15위로 차트인했으며, JYP와 일본 소니뮤직이 손을 잡고 방영한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니지 프로젝트의 최종 선발자 니쥬의 데뷔곡 Make You Happy가 차트 4위에 올랐습니다. 7월 첫째 주입니다. 레드벨벳 아이리는 슬기 뮤비가 1위로 차트인, 창모가 피처링한 청하의 플레이 뮤비가 5위로 진입했습니다. 더불어 루피가 피처링한 애쉬 아일랜드 에러 뮤비가 12위에 차트 진입했습니다. 7월 둘째 주입니다. 마녀 컨셉으로 컴백한 여자친구의 애플 뮤비가 3위로 차트인했습니다. 더불어 뮤비는 아니지만 저의 사심픽으로 힌탑의 투유가 역주행하면서 투유 2020 스투댄스 영상이 6위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7월 셋째 넷째 주입니다. 2주엔 틱톡 챌린지로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곡들이 눈에 띄는데요. 셋째 주에는 레드벨벳 아이린앤 슬기 후속곡 요리 뮤비가 3위로 차트인, 넷째 주에는 제시의 눈누난나가 5위로 차트인, 마지막으로 깡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놀면 뭐하니의 프로젝트 유닛 싹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뮤비가 7위로 차트인했습니다. 더불어 루피와 여자아이들의 소연이 피처링한 효, 소녀시대 효연이죠. 효의 뮤비도 15위로 순위 상승했습니다. 8월 첫째 주입니다. 여자아이들의 썸머송 덤디덤디 뮤비가 2위로 차트인, 강다니엘의 깨워 뮤비가 9위로 차트인했습니다. 8월 둘째 주입니다. 박진영과 선미의 When We Disco 뮤비가 1위로 차트인, 보아 데뷔 10주년을 맞이하여 콜라보된 볼빨간 사춘기의 아틀란티스 소녀가 11위로 차트인했습니다. 이번 주의 특이한 점은 해외곡이 무려 5위를 기록했다는 건데요. 바로 굉장한 수위를 보여주는 뮤비죠. 카디비의 웹 뮤직비디오가 차트인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8월 셋째 주입니다. 있지의 나시아 슈퍼엠의 100 뮤비가 상위권에 차트인했습니다. 8월 마지막 주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로 컴백하며 1위로 차트인했습니다. 더불어 뮤직비디오 인기 차트에 또다시 방탄소년단 9부 뮤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2019년 SBS 가요대전에서 추락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장기간 부재했던 레드벨벳 웬디의 첫 합류 모습을 보여준 SM스테이션 밀키웨이 영상이 7위에 차트인했습니다. 이 영상 역시 보아 데뷔 10주년을 기념하여 진행된 콜라보였죠. 9월입니다. 빌보드 핫100 차트에 한국 아티스트가 두 팀이나 오른 대단한 일이 있었죠.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
나이트와 셀레나 고메즈가 함께한 블랙핑크 아이스크림입니다. 더불어 슈퍼의 호랑이 뮤비가 5위에 진입하며 해외 반응까지 모두 잡은 뮤비가 많았던 달이었습니다. 특히 이 아이스크림이라는 곡은 코로나로 인해 함께 무대를 할 수 없는 셀레나 고메즈와 가상의 공간에서 캐릭터로 합동 무대를 꾸민 영상이 업로드되기도 했죠. 코로나로 인해 해외 로켓 촬영이 불가능하다 보니 이런 영상이 업로드되거나 최대한 국내에서 이국적인 장소를 찾아 뮤비를 찍던 한 해였습니다. 화사 LMM 뮤비, 유아 숲의 아이 뮤비도 굉장히 이국적으로 보이지만 국내 촬영으로 진행이 되었죠.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나 화려한 CG를 뮤비에서 유독 많이 볼 수 있는 한 해였는데요. 사심픽으로 데이식스 파도가 끝나는 곳까지 뮤비도 함께 보고 갈게요. 해외 로켓 대신에 활용되는 애니메이션과 화려한 CG를 포인트로 뮤비 흐름을 잘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둘째 주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답답한 대중들에게 탁 트인 자연을 보여주었던 오마이걸 유아의 첫 솔로 데뷔곡 숲의 아이 뮤비가 차트 2위로 진입, 믿고 보는 섬세하고 화려한 퍼포먼스의 태민 크리미널 뮤비가 5위에 진입했습니다. 9월 셋째 주는 큰 이변은 없지만 방탄소년단 슈가가 피처링한 맥스의 블루베리 아이스가 14위로 차트인했네요. 9월 넷째 주입니다. 무한도전에서 노홍철의 제스처를 따라할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70년대 리믹스 뮤비가 차트 2위에 진입했으며 프로미스나인 필굿 뮤비가 8위로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영어 신곡을 낸 아라시의 Whenever You Call, 트레저의 사랑해, 에버글로의 라디다 뮤비가 15위권대에 차트 진입했습니다. 9월 마지막 주입니다.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의 여러 버전 뮤비가 굳건하게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슈퍼맨 1 뮤비가 10위로 진입했습니다. 10월 첫째 주입니다. 9월 30일 KBS에서 추석 기획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어긴 나훈아를 진행했죠. 이로 인해 이번 차트는 나훈아 선생님이 휩쓸어 가셨는데요. 일단 블랙핑크 럽식 걸스 뮤비가 1위로 차트인 캐스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명작,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이렇게 총 4곡이 15위 내에 차트인했습니다. 더불어 방탄소년단의 활약이 계속됩니다. 세비즈 러브를 리믹스한 리릭 비디오가 3위로 차트인, 아이즈원의 일본 활동곡 Beware가 8위로 차트인했습니다. 10월 둘째 주입니다. 나훈아 선생님과 방탄소년단 블랙핑크가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NCT U의 Make a Wish, Misfit, 그리고 던의 던디리던이 15위 내에 차트인했습니다. 10월 셋째 주입니다. 악뮤 이수연의 첫 솔로 데뷔곡 에일리언 뮤비가 차트 1위로 진입하였습니다. 이 곡이 사실 엄마가 자존감이 떨어진 딸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하는데요. 이 곡의 뮤비 해석이 궁금하시다면 위에 카드를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마마무 딩가딩가 뮤비가 4위로 차트인, 잊어버리지 마로 청량 아령 케미를 보여주었던 크러쉬와 태연이 가을 감성에 맞는 노아조로 컴백했습니다. 노아조 뮤비가 8위로 차트인, 세븐틴의 홈런 뮤비가 14위로 차트인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트와이스가 I Can't Stand Me로 컴백해 1위로 차트인했습니다. 이어서 뮤비는 아니지만 장범준 잠이 오질 않네요 리릭 비디오가 4위, 투바투 5시 53분의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 아리아나 그란데 포지션스 뮤직비디오가 차트인했습니다. 와우, 드디어 11월입니다. 미스터 트롯의 우승자 임영웅의 히어로 뮤비가 1위, 마마무 아야, 마이노 도망가 뮤비가 차트인했습니다. KD 컴백이 다가오면서 팝스타 뮤비도 오랜만에 순위가 급상승하여 9위까지 올라갔습니다. 11월 둘째 주입니다. 여자친구가 이번에도 마녀 컨셉으로 컴백했습니다. 마고 뮤비 차트가 3위에 진입했고요. 크리미널과 이어지는 태민 이데아 뮤비도 9위에 진입했습니다. 11월 셋째 주입니다. SM에서 레드벨벳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데뷔하는 걸그룹 에스파의 데뷔곡 블랙맘바 뮤비가 1위, 악뮤의 해프닝 뮤비가 3위에 차트인했습니다. 11월 넷째 주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방탄소년단이 올해 정말 열일한 것 같네요. Life Goes On 뮤비가 1위로 차트인, NCT U 90's Love, Need You Step and a Step 뮤비가 15위 내로 차트인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와 12월 첫째 주 함께 보겠습니다. 엑소 카이의 솔로 데뷔곡 뮤비가 6위로 차트인했습니다. 더불어 NCT U Work It 뮤비도 11위에 차트인, 자이언티가 피처링한 염따의 하나두 뮤비가 13위에 차트인했습니다. 더불어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보아의 배럴 뮤비도 17위에 차트인했네요. 자, 여기까지 12월 첫째 주까지 살펴본 뮤비로 정리하는 2020년이었습니다. 2020 유튜브 뮤직비디오 인기 차트 15위 내에 없는 내 올해 최애 뮤비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사실 제 최애 뮤비도 여기 많지 않아서 아무래도 영상을 하나 더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그럼 우리 사모님 모두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저 갈게요. 안녕.